까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유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포항에서 주문한 인터넷에서 주문한 과메기랑 그 다음에 마트에서 사온 굴이랑 해서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좀 자를게요. 막걸리인데 막걸리는 좀 이따가 먹을게요. 자를게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이건 꽁치입니다. 청어도 있고 꽁치도 있는데 저는 꽁치를 좋아해가지고 꽁치를 가져왔어요. 있지?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대구에 살기도 했는데 그 포항을 자주 갔거든요. 포항에 가메기가 유명한데 저희 아빠 친구분이 거기서 하셔갖고 장사를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가메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가메기를 또뭐 드시는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메기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자꾸 자를게요, 그냥. 너무, 너무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청어는 요즘 안 잡힌다고? 아, 그래요? 있던데, 인터넷에는? 취향에 따라 드시면 돼요. 저는 꽁치예요. 꽁치 말린 거예요, 여러분, 가메기가. 좀더 자를까? 맛있겠지. 저 이런 걸 좋아해요, 좀. 근데 홍어는 못 먹습니다. 이 정도 잘라서 먹으면 되겠죠? 잘랐습니다, 여러분. 됐나? 톰에 묻는다고? 얘좀 묻히면 어때요? 됐죠? 막걸리는 조금만 이따가 먹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젓가락을 안 가져왔다. 손으로 먹을 거였네. 다시, 다시. 굴이 방금 움직였다고? 에이,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트랑 먹으면 만난다고. 저는 막걸리를 준비했어요. 조금만 이따가 먹을게요. 일단 한잔 먹어보고, 19금을 걸고. 맛있겠다. 진짜 좋아하는 건데.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근데 남자분들 중에 이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비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먹냐면, 네, 비린 거 좋아하시고 쌈싸먹는 거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리뷰가 제일 좋은 걸 샀어요. 그냥 어떤 맛인지는 잘 몰라요. 이걸 얹고 다시마 이렇게 그냥 잘라낼까. 다시마 얹고 아못 드시는 분은 못 드시더라. 다시마 얹고 그 다음에 쪽파 올리고 그 다음에 마늘 올리고 다 올려서 먹는데 저는 취향에 따라 드시면 돼요. 맛있겠다. 마늘 올리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가메기 안 보이나? 아 근데 너무 입이 작아가지고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케이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두 개인가? 두 개인 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뭐야. 와. 미쳤다.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네요. 뭐, 빠뜨린 거 없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거 한 모금 더 먹고 굶어볼게요. 죄송해요. 진짜 맛있다. 와, 제가 또 입맛이 아재라가지고. 우와, 먹을 수 있을까? 목구멍까지 물려 넣었어. 맛있다. 굴 먹을게요. 굴은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굴도 다시다에 싸서 먹어야 되나? 마늘 너무 큰데? 아. 마늘. 마늘을 많이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지 않나요? 이거? 다이어트 지금 맞는데 살 빠졌어요, 저. 진짜 맛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포항해가지고 찾는데, 너무 맛있는 거 없어. 어떡해. 저만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막걸리 먹어야 되겠어. 짠! 덜덜 떤다. 가시다. 쪽파. 이거? 이거 미역줄기인가? 와! 굴은 그냥 초장에. 와, 근데 굴도 그냥 샀는데 진짜 맛있다. 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다. 미쳤나봐. 과메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진짜 좋아할 영상이네. 그죠,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 저는 비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비린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비린 걸 잘 먹어요. 해산물 진짜 좋아하고 해산물 진짜 사랑합니다. 짠! 이렇게 편집증.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편식이 없었어요. 다 잘 먹고. 그리고 약간 먹는 욕심이 진짜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먹는 거 진짜 좋아하고. 마늘이 두 갠데 하나 빼야되겠다. 이렇게 근데 다 싸먹어야지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다 싸먹어야지 맛있어. 가맥이 먹어야겠다 오늘.
너무 크다. 잘 맛있게 드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제가 쌈장을 좋아하나봐요. 맞죠? 이렇게. 아까 이렇게 먹어도 맛있던데? 굴이. 나 먹방 잘한 지 9년 만에 알았네? 또 다른 재능? 이렇게 구리랑. 아 너무 맛있다. 미쳤다. 이거 커서 잘 못 먹겠다. 막걸리 이제 먹자.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아 근데 거짓말 아니고요,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긴 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짠. 이게 뭐 감자가 메인이야. 생거 마트에 샀어. 삶아서 잘 먹어서 칭찬 드리니까 기분 좋네. 먹방 비데오 이런 기분인가? 잘 먹는다고 칭찬 드리니까 기분 좋다. 맛있다. 근데 막걸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까? 여기다 둘까? 막걸리? 이거 맛있더라고. 먹게요. 아우. 어우 좋은데? 어른들의 맛이야. 아 왜? 아 내가 너무 그렇게 했나? 죄송해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해가지고 탁 싸가지고 감액이랑 이렇게 먹으면 꿀맛이지. 소주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소주도 별로 안 좋아하므로. 아 맛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김 넣어야지. 쪽파 하나 넣고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게 피부 미용이 좋대요. 고소하고 맛있어. 맛있어. 엄청 고소하고
엄청 쫀득쫀득하고 안 비려. 안 비린데 시키면 안 비려요. 근데 비린데 시키면 진짜 못 먹을 만큼 비려요. 제가 처음에 먹었던 가메기가 진짜 비려가지고 엄마가 줬는데 그 뒤로 엄마가 5번을 권했는데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안 비리다 그래서 먹었던 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음음 좀 그만해달라고? 알겠어요. 안 할게요. 입 안도 작고 입도 작은데 쌈을 밀어 넣으니까 여기 목전인가요 이게? 여기 걸려요 목구멍에.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 진짜 맛있어서 하는 건데? 하라고 할게요. 아 근데 불편해 하시는 분 많더라고. 아 너무 맛있다. 굴이랑 같이 싸 먹어볼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아 쫀득쫀득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누굴까? 이거 넣어볼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넣어야겠다. 응? 이거 그냥 그 뭐지? 포항 치시면 돼요. 포항 가메기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아씨 턱 나가겠다. 너무 아파 죽겠다. 이거를 이거를 여러분 다 안 먹으면 안 돼. 다 먹어야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포항 구룡포 가메기 치시면 돼요. 진짜 맛있다. 이게 맛을 표현하자면 닭발 처음 먹을 때 여러분들 별로 맛없지 않았어요? 닭발 처음 먹을 때 무슨 맛인지 뭔가 했거든? 근데 계속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 가메기 좀 먹다 보면 빠져. 김인데 거기서 꼬득꼬득. 그러니까 잔이 아닌데 근데 아. 맛있구만. 김이 윗몸에 붙어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할래. 어릴 때 애들 앞에서 많이 했는데 김. 그래도 요정 같대. 어머 귀여워. 나 그래도 요정 같대. 고마워. 가리는 거 없어. 근데 홍어 못 먹어요. 홍어는 못 먹겠더라. 너무 냄새가 너무 발꼬락 냄새 나던데. 가메기 홍보 무대 시켜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그 가메기 선발대 이런 데 있으면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감액이 아가씨 선발돼. 나이 때문에 떨어질려나? 나이 때문에 그거 하겠다. 이것도 못 쓰겠다. 여러분. 아,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저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서 어떡하죠? 꾸덕꾸덕 하면서, 고소하면서, 그 쫀득쫀득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두리안, 아, 두리안도 못 먹어요. 그것도 못 먹어. 그 태국의 그 유명한 꼼냥꿍? 아. 꼼냥꿍도 못 먹어요. 이빨 떴다고? 두세 개 못 먹겠어요. 너무 많아요. 아, 매워. 하여튼은 아, 릴렉스. 고향이 대구야. 먹방 처음 봐요. 맞지? 나 먹방 많이 안 한다니까. 궁금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엄마! 이거 먹어야겠다. 왜? 삼겹살 먹는 거 뭐 드시나? 감액이? 싫다. 근데 저는 매니저 드리는 거 그냥 그 뭐지? 발풍선 주신 분들 자방 걸릴까봐, 자동 봉어리 드릴까봐. 막걸리 얼마 드셨어? 이만큼 먹었대요. 아, 이거 볼터치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찍고 생으로 감액이 하나. 아, 그렇게 먹으면 좀 느끼하지. 대구 여자 누가 예쁘대요? 대구 여자들 중에 서울 사는 여자들 이뻐. 나 오늘 계란이랑 먹고 오늘 이거 거의 첫 끼예요. 왜냐면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 짠! 맞아. 오래 안 먹게 된 거. 봉주리 연지건진 어떠라고? 귀엽던데, 나는?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생길 수가 있지? 아, 배 아파. 너무 그 뭐지? 뭐라고? 쇠똑이라고? 아이, 뭐 쇠똑이야 또. 아, 장나라 닮았다고요? 내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초장 때문에 다음날 설포를 하나만. 아,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똥구멍이 막힌다던데? 아, 맞나? 아닌가? 우리 엄마 그랬는데? 똥구멍이 막히나? 아무튼 그럴걸요? 박한별 느낌? 맞나? 이게 기름이 많아가지고 그렇다던데? 근데 여러분, 전 비위가 강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제 옆에서 토하지 않는 이상 잘 먹어요, 저는. 아, 설사 많이 한다고? 근데 저는 뭐 설사를 하더라도 맛있는 걸 먹자는 주의라 가지고 상관없어요. 근데 나 지금 이만큼 먹었는데 좀 약간 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쪽쪽쪽이가 많이 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약간 쪽쪽 맛있어요. 촉촉. 아, 맛있네. 너무 맛있다. 아니 너무 턱이 아파. 너무 아 이렇게 먹어서. 응? 오빠도 한 입만 그런. 너 나보다 오빠 맞아? 너 몇 살이야? 너 나보다 오빠 아닌 것 같은데. 몇 살이야 너? 근데 마늘이 너무 맵다 여기. 너무 커서 그런가? 느린 맛 막걸리. 저 포항 가면 대게랑 가물밭 다 먹어요. 이런 거 아니야. 생마늘 먹으면 설사해. 아. 아, 매워. 마늘 왜 이렇게 매워? 아, 마늘이. 얼굴 안 빨개져. 1일차. 가면서 어디서 주문하셨나요? 네이버. 인터넷 주문.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최악일 것 같은데? 느린말 막걸리에요. 립스틱 뭐예요, 근데? 요즘 잘 드시네요. 잘 먹는데 살 빠졌어요. 여러분, 진짜로 살 빠졌어요. 비린내가 나도 뽀뽀하지 않을까? 좋아한다면? 아, 근데 난 싫어. 진짜. 내가 싫어하는 향을 맡으면서 뽀뽀하고 싶진 않아. 3시 30분 알람 맞춰서 왔대. 야, 별풍장금 겁나 귀엽다. 내가 3시에 먹고 왔는데 3시 30분에 알람 맞춰서 왔대. 아이씨, 내가 퀴즈 줘야 되는데. 그럼 왜 알람 맞춰가면서 와. 유튜브에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 시작됐다. 4시간을 기다렸다. 아닌데, 안 치는데. 공연이 시작됐다. 여러분, 치는데 어때요? 제가 채팅글을 읽어요. 어?
취했는데 별풍선도 읽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 취했어요. 빙가리는 뭐예요? 빙구가리. 안 취했다니까 여러분. 아 너무 크다.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세상에서 진짜. 아, 너무 맛있네. 여러분도 꼭 드세요. 지금 철이니까 야무지게 맛있게 드세요. 취해도 글을 읽는다고. 에이 안 못했지. 예스 오너 하시. 응? 아 예스 너 이상한 거 할 것 같아. 안 할래. 아까 전에 괜찮은데 지금 안 되겠어. 놈놈놈 김 싸서. 저도 먹으면서 안 치는데 한순간에 가면 끊기던데요. 아 저는 끊기는 경우는 없어요. 야! 남자들이 이걸 안 좋아해요. 빈다고. 비단꾸러기급 크레이지 먹상. 아 내가 한 열 마리 먹은 것 같은데. 남자들이. 내가 톡 붙는다고? 응, 뭐야? 진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안 하는 이유 없는데? 서로 약간 그런 것 같아. 서로 같은 일을 하니까 서로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우리가 사귀었어요 했을 때 그 후폭풍들 있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조금 만나다 헤어지면 너무 서로한테 그거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분도. 신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술 먹으니까 보고 싶네요. 응? 어떤 점이 남자를 끌렸냐고? 그냥 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하고 나랑 둘이 있을 때 되게 잘해주는데? 그리고 그런 게 좋아. 그냥 뭐 이렇게 방송도 열심히 하고 막 연락도 하라는데 딱딱 해주고 방송하기 전에 호나 안 비려 근데 맛있어. 와 뭐야 나 열 마리 먹었다 진짜. 이거 무섭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느끼는 매력을 나도 느끼고 있어. 나 나한테 자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속트름한 거 맞을까? 아우 너무 어릴 때 비렸던 것 때문에 아직까지 못 먹겠어요.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비려서
그 뒤로 엄마가 먹으라고 절대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안 비린, 그러니까 너무 비린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숙성? 잘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그렇게 하는 거야. 지방 쩐다고. 아, 씨, 나 다이어트 했는데. 아, 어떡해? 그만 먹을까? 막걸리 사발 야무치네요. 이거 밥그릇인데요. 아, 묵은 대로 먹으면 맛있는데. 언니, 남자가 자기 일이 힘들다고 저한테 소홀한 것 같은데 그만해야 될까요? 자기 일이 힘들다고 너한테 소홀하다고? 너가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거고 못 견디면 그만하는 거지. 맞지? 김 5시 여기 있잖아. 김 김이에요. 아씨, 턱이 아파서 못 먹겠다. 하도 입을 벌렸더니. 감액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4인분이라니까 지금. 4인분이 지금 10개 먹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이거 지금 이거 어? 10개 먹었다고 여러분. 지금 10마리 먹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들어갔다.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뭐라고? 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 못 먹어요. 아. 나 트럼 너무 귀엽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생각에 이거 내일 날릴 것 같은데. 물음표 왜 찍은 거야? 누나 죄송한데 감액이 야무지게 다 뜯어주세요. 야, 다 못 먹어. 다 못 먹어. 왜 다 못 먹냐면 이거 다 먹으면 똥구멍 막혀.